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의 나영선입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주식이라지만 텐베거 대박의 꿈을 저버릴 순 없겠죠. 일생일대 텐베거를 만나 계좌를 빨갛게 물들이고 싶다면 2차전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자정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가 소개하는 2차전지 투자의 모든 것, 2차전지주로 계좌 충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빨간 주식을 주도주부터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 이상로 파트너와의 첫 시간, 텐베거는 주도주에 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국경제TV 어원넷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이상로 스페셜 첫 번째 시간으로 지금도 주도주는 텐베거를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이 텐베거를 만들고 올 수 있는 주도주를 우리가 발견하는 방법, 그리고 그 종목을 들고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텐베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1000% 이상의 큰 수익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뭐 한국말로는 이제 10루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1000%에 대한 수익률, 꿈의 수익률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조건들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런 텐베거 종목군 말고도 단순 급등과 급락을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을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현재까지 시장은 시대적 흐름을 흔히 나타낸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 정말 왕좌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종목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일반적인 종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2010년도, 2011년도에 잘 나갔던 기업 중에 한 개, 코스닥은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반영하기도 하는데 파라다이스라는 기업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뭐 카지노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죠. 그 기업의 시가총액 2위권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그냥 일반적인 종목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과거 태광이라는 기업은 코스닥 시총 1위까지도 올라갔다가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일반적인 종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코스닥과 코스피 주식시장은 시대적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구간들이 많이 나타나고는 합니다. 우리가 미국 증시를 통해 가지고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도 어떤 시대적 흐름을 나타냈는지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미국 시대에 따른 시가총액 변화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이제 2000년도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에 대한 순위권에 대한 부분인데 왼쪽에 이제 꼬부랑 마크가 한 게 보입니다. 이 마크가 제네럴 일렉트릭 이라는 기업입니다. 뭐 에너지 회사라고 다들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옆에 회사가 이제 시스코라는 또 회사입니다. 유명한 회사죠. 그 옆에가 이제 엑슨모빌. 우리가 흔히 에너지 관련된 부분 실적 엑슨모빌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 시즌에 진입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유명한 엑슨모빌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크 많이 보셨죠. 화이자, 그다음에 시티은행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20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팡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기술주보다는 전통적인 강세를 보이는 제조업 중심에 대한 시가총액이 드러났던 부분이었습니다. 또 은행주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안정적인 그 은행권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었다. 뭐 그렇게 또 시대적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따른 이제 시총의 합산이 1조 8천억 달러를 가리켰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2005년부터 조금씩 시대적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상위권에 들지 못했던 월마트가 지금 왼쪽에 보시면 등장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업체가 처음으로 시가총액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005년도인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신흥 시총 상위 종목이 등장했다라는 정도의 순위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2010년도, 2015년도, 2020년도에 갈수록 기술주들이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세를 이루는 그런 상황들이 시대적 흐름이 나타났던 부분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초가 되었던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였고 그것이 바로 2005년도부터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시총에 대한 합산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20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합산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이 1조 8천억 달러였다라는 부분이었고 다만 이제 2005년이 되고 난 다음에 1조 4천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1조 3천억 달러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대신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조금 소외가 되어 있던 애플이라는 기업이 크게 뜨는 모습이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투자 회사라고 볼 수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처음으로 또다시 한번 시가총액에 진입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달러 그리고 그 밑에 2015년도에는 2조 2천억 달러, 그리고 현재 2020년도에는 5조 5천억 달러로 시가총액권 안에서도 기술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2020년도 현재에 대한 상황들을 보면 자 애플, 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시장은 상당히 재편되어 가고 있는 양상들이고 거기에 기술주라고 불리는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시총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시대적 흐름이 그대로 반영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0년도까지 오면서 2005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72억 달러에 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현재는 2020년도는 1410억 달러로 이 기업에 대한 가치만 보더라도 약 7배가 커지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0년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부분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훨씬 더 크게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에 대한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기술주에 대한 부분, 반도체라든지 또는 AI 관련된 부분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상당한 이슈화가 좀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말인 즉슨 우리가 2025년도, 2030년도가 되면 더욱더 기술주들에 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시대적 흐름 자체가 주가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되는 투영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기술주는 상당한 시대적 변화를 빠르게 민감하게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미국에 대한 시가총액에 대한 변화들을 한 번씩 확인을 해보셨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주도주가 있고 단기적으로 오르는 테마주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주도주와 테마주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당연히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봐야 되는 것이 실제로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테마주라든지 또는 주도주를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AI가 주도주일까 테마주일까? 그러면 그것을 일개 테마주로 분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AI에 대한 부분을 아니다, 이거는 시대적 변화기 때문에 좀 더 주도주에 대한 패턴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테마주다, 아니다, 이건 주도주다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주도주냐, 테마주나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우리가 주도주와 테마주에 대한 공통점이 있을 거고 여기에 따른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 대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은 이제 주도주와 테마주의 공통점은 똑같이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둘 다 급등 양상을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급등을 보이고 난 다음에 대신에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는 종목군들은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을 동반하는 것이 바로 주도주가 되겠고, 대신 테마주라는 것은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않고 하락을 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테마주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테마주를 한번 설명을 해드린다면, 과거에 보물선을 찾는다라는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얘기가 들리겠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런 보물선 관련주라고 해서 종목군들이 한 네다섯 개 정도가 강한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이건 단순 테마야 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 자체가 두 번, 세 번, 한 달 정도 강한 상승을 동반을 해버린다면 우리가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를 정말 보물선이 있나? 이게 주도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는 그때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단순 테마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테마주의 흐름들을 많이 보시게 되는데, 자, 테마주에 대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슈를 끌 수 있는 재료가 있는 것을 우리가 테마주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가십거리에 지나지 않는 거지만, 보물선을 발견하게 되면 그 밑에 금은보화가 얼마나 있을까? 지금 현재 재물적인 가치는 얼마가 될까에 대한 부분,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기사들은 넘치는 양상들을 나타내게 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뉴스들도 많이 노출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슈가 끌 수 있는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의 테마가 확정되는 국면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대선 관련주나 또는 총선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있을 때 정치인에 대한 이슈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고 인기를 얻게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도 강한 상승세를 동반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일적인 예로 5년마다 한 번씩 산에서 내려와서 주식하고 올라가시는 분도 계신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고도 했는데, 그만큼 5년마다 객장에 한 번씩 나타나서 정치 테마 좀 묻어놓고 다시 올라간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단순 테마라는 거죠. 이런 부분 자체는 기업에 대한 실적이 좋아지거나 또는 기술적인 발전이 있거나 또는 모멘텀이 붙어있거나와는 별개로 이 정치인의 불확실한 인기에 의한 부분 자체가 주가에 반영되는 뿐이고, 그럼 그런 정치인에 대한 주가적인 변화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가치적인 변화와 연결에 대한 상관관계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단순 상승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과거에는 어떤 기업들이 이런 이슈가 있었는지에 대한 예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 기업은 안랩이라는 기업입니다. 안랩이라는 기업이 지금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대표님, 이 안랩이라는 기업은 보안 관련된 이슈가 있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AI가 확대가 된다면 보안 관련 이슈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안랩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멘텀은 보안이라는 모멘텀이지만, 대신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일 때는 정치인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실질적인 보안 관련된 이슈로는 주가에 대한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단순 테마주로 분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같이 보신다면, 자, 우리가 과거에 한번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격이 6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4만 원대까지 단기간에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나왔던 것이, 이슈가 나왔던 것이 정치인에 대한 대선 지지율 1위로 역전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 기업으로 떴던 이 안랩이라는 기업이 크게 급등을 하면서 단기간에 2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웃긴 거는
우리가 이런 인기에 대한 부분 자체는 예상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왜 주가는 그럼 빠져버렸느냐? 자, TV 토론회를 하고 난 다음에 TV 토론회에 대한 부분 자체를 봤던 시청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실망한 나머지 지지율이 다시 한 번 더 빠질 것이라는 우려감에 주가는 단박에 다시 한 번 더 정상적인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6만 원에서 14만 원 가는 것도 금방 갔지만 결국에는 14만 원대에서 이제 5만 원까지 내려오는 것은 더욱더 빠르게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고 현재까지도 저 가격대는 다시 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결국 단순 테마에 대한 인기에 의한 부분으로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또다시 한 번 더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가 바뀌지 않는 한 다시 한 번 더 강한 급등 양상을 나타내기는 대단히 힘들 것이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현재 성문전자라는 과거 기업이 또 있습니다. 이 성문전자라는 기업이 있는데 자, 이 기업은 우리가 흔히 반기문 관련주로 편입이 되었던 기업이기도 한데 이 성문전자라는 기업이 과거에 반기문 사무총장이죠. 유엔 사무총장을 하시고 그만두시고 난 다음에 왔을 때 아, 대선의 행보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자체는 2,000원 밴드부터 시작을 해서 15,000원 밴드까지 쉬지 않고 약 7배 정도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런 성문전자라는 기업이 이 회사에 대한 내재 가치도 함께 바뀌고 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주가가 크게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뉴스가 나왔지만 결국은 이거는 하나의 가식거리일 뿐이었다는 거죠. 자, 단순 테마에 대한 움직임으로 상승을 했고 대신에 그 대선에 대한 불출마를 시사를 하면서 주가는 또다시 한 번 더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 기업은 저 고점이었던 15,000까지 갈 수 있을까? 자, 그거는 대단히 힘든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가 바뀌지 않고 하나의 단순적인 테마로 움직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런 자리까지는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테마라는 것을 알고도 매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따른 이슈가 좀 더 확산될 수 있다라는 그리고 뭐 오늘 내일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어차피 단기로 대응하려고 들어가는데 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실 때가 있으신데 자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상당한 패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간을 두고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예상대로 가지 못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모두 다 패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단순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요행을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본질을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도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다르냐라는 부분인데 앞서 이제 우리가 테마주가 급등 양상은 똑같이 나타났지만 이슈를 끌 수 있는 가십거리 또는 재료가 이 테마주에 대한 필수적인 조건이었다면 주도주는 그런 조건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이 다르냐면 자, 일단은 기술적인 혁신이 있어줘야 됩니다. 자, 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에 대한 큰 변화 혁신적인 기술이 먼저 있어줘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내 생활에 체감이 돼줘야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내 생활이 바뀌었다라는 게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실적은 후발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내가 쓸 정도면 당연히 실적도 좋아지겠죠. 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삼성전자가 갤럭시 시리즈를 발표하기 전에 햅틱 시리즈를 냈을 때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다 보면 그때 스마트폰이 아니었죠. 우리가 휴대폰을 이용하다 보면 인터넷 화면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중간에 인터넷 연결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클릭을 하면 모바일용 인터넷 화면이 뜹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애플이 아이폰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삼성에서도 그에 따른 대항마로 갤럭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모바일 상에서도 똑같이 PC와에 대한 화면 그대로 인터넷 화면이 모바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 생활에 직접적인 체감이 되는 변화가 나타나는 과정이 되겠죠. 내가 굳이 PC로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모바일로도 똑같은 인터넷 화면을 구현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편하게 검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은 상당히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MP3를 귀에 꽂고 들으면서 MP3 기계가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 MP3가 바로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게 되면서 MP3는 사양길에 접어들어버렸고 대신에 스마트폰은 그만큼에 대한 판매율을 더욱더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자, 과거에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팟이 없어지고 대신 그 자리를 아이폰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이런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상당한 시장에 대한 주도주 패턴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것이 바로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이자가 신약 개발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이자가 신약을 개발하면서 전 세계에 대한 부분에서 인류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화이자라는 기업이 다시 한 번 더 큰 성장성을 보이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차가 시장에 들어서면서 시장은 빠르게 전기차 시장이 확장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기차,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통계치로 잡히는 전기차라는 것은 우리가 EV, 단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HEV와 PHEV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하는 전기차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전기차 시장은 그만큼 빠르게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에 대한 체감이 그대로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기술적인 혁신을 동반하고 내 생활에 대한 체감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바로 주도주에 대한 필수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 개별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이슈들은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과거 효성에서 재밌는 소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소재가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스판덱스라는 소재였는데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정장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딱딱하게 그지없는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정장들은 조금씩 스트레치 소재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당기면 조금씩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스트레치 원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스판덱스 소재들이 조금씩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방향을 일으켰던 것이 우리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다가도 등산복을 많이 보실 수 있었고 심지어 등산 산에 올라가면 대부분 다 등산복을 입고 계시는 분들도 당연했겠죠. 그만큼 길거리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등산복들이었는데 그에 따른 유행을 만들었던 가장 시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스판덱스 소재에 대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효성이라는 기업도 재평가를 받았던 거고 그만큼 시대적 변화가 크게 이루어졌던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주가에는 그럼 어떻게 반영이 되었을까? 우리가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추이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2011년도에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삼성에서는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갇혀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박수권 상단 자체를 돌파가 강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스마트폰이 등장했다는 역사적 배경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돌파를 기준으로 그전에는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 이후로는 스마트폰이 등장한 후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런 자리는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도주 패턴을 보이는 종목이고 스마트폰이 생활의 혁신을 가져다줬고 내 생활의 체감이 되고 그것이 실적적인 부분으로 함께 동반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그만큼 강한 지지점을 보일 가능성은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런 지지점을 보이고 깨지지 않고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가는데 삼성은 또 한 번 더 주도주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반도체, 왜 갑자기 이런 반도체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었을까요? 과거 2016년도, 15년도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부분 자체를 모바일로도 구현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 트래픽도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고 과거에 내가 뉴스를 받아보던 것들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받아봤을 때는 그전에는 하나의 글귀로 뉴스들이 나의 스마트폰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 글귀가 자연스럽게 MMS, 장문 메시지가 되고 이 장문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그림이 되었습니다. 자, 그림이 되었던 것이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동영상,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저장해야 되는 서버가 당연히 필요하게 되었던 거고 그러면서 스마트폰에서도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상당한 메모리 칩들에 대한 연산 속도가 빠른 반도체들이 구현이 되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언제냐면 2016년도에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삼성전자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삼성전자만의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확장성, 반도체에 대한 혁신이 글로벌적인 부분 자체에서 시대적 흐름을 타고 함께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SK이닉스에 대한 주가를 예상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SK이닉스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갔을까요? 빠졌을까요? 돌파를 할까요? 아니면 신고가를 갈까요? 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삼성전자가 2016년도 6월 달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가는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넘어가는 모습을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돌파를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를 했으니까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좀 더 높은 SK이닉스도 마찬가지에 대한 주가적인 흐름을 보일 거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것이 바로 주도주의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현재 기술적인 혁신을 가지고 있고 그 반도체로 인해 가지고 내 생활에 체감이 되고 있는 내 생활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적인 부분 따라올 것이고 이로써 주도주에 대한 필수 조건을 다 갖추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시기에 SK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이닉스가 2016년도까지는 삼성전자가 2016년도 6월 달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고 넘어갔지만 SK이닉스는 아직까지 돌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갇혀져 있는 구간 자체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2017년도 1월 달에 강한 돌파를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SK이닉스가 돌파를 한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맞고 빠진다고 봐야 될까요? 자, 정답은 당연히 돌파를 한다고 봐야겠죠. 현재 구간 자체를 돌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겠죠. 왜?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확장되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바로
현재 시장의 주도주 패턴을 보이고 있고 내 생활에 체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돌파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시기에 글로벌적인 기업, 바로 인텔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인텔도 마찬가지의 흐름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다, 그죠? 그럼 인텔에 대한 주가 추이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도까지는 돌파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 똑같이 나오고 있지만 2017년도가 되고 난 다음에 인텔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인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결성을 가지는 회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회사들에 대한 재평가가 바로 강한 상승세를 동반하면서 시장에 대한 주도주 패턴을 보여줬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복귀를 한번 해본다면 반도체 기업들의 신고가는 어떻게 봐야 될까? 바로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였다라는 거예요. 자, 시대적 흐름이 바뀌면서 시장의 패러다임은 대단히 바뀌어 나갔고 그 부분 자체가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스트리밍 시대로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를 봤습니다. 80바이트짜리 문자를 주로 보다가 어느 순간에 이 80바이트짜리 문자가 MMS, 장문 메시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40자 내외에 대한 문자만 보내다가 어느 순간에 80자, 100자, 160자, 1600자까지도 쓸 수 있는 시대가 와버렸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오고 난 다음에 그러면 데이터 크기는 뭐가 더 클까요? 일반적인 문자보다는 MMS가 훨씬 더 크게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MMS가 크게 잡히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바로 그림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글보다는 그림이 훨씬 더 데이터 크기는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모션적인 부분 자체가 멈춰져 있는 그런 화면들이 드러났다면 그 이후 지금 우리가 휴대폰으로는 그림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글을 보고 있나요? 뉴스를 확인하더라도 동영상을 쉽게 접속하면서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가 그만큼 우리 생활에 대해서 체감적인 부분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업황은 빠르게 확장성 있게 바뀌어 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메모리 반도체가 활용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필수적으로 반드시 두 가지는 들어가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이 한 개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차량의 기록을 저장하는 블랙박스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차량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는 메모리가 한 개만 들어가다가 요즘은 차량마다 최소 두 개 이상은 들어가게 되는 시대가 왔는데 그러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글로벌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블랙박스라는 새로운 기술적인 부분의 개발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이끌어냈고 그것이 우리 생활에 대한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역할까지 이어지게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스마트폰 또는 카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필름을 암실해서 인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대부분 다 착각 찍고 난 다음에 컴퓨터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시대가 빠르게 바뀌어가면서 이런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를 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현재까지도 주도주 패턴을 꾸준히 보이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바로 DRAM 가격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는 빠르게 주도주 패턴을 보이면서 강한 상승세를 동반을 했고 심지어 SK하이닉스는 26,000원, 3만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12만원 이상까지도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핫하다고 볼 수 있는 주도주는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2차전지가 있습니다. 2차전지도 그러면 이런 시대적 변화가 나타났을까? 그거를 과연 그 시기로 돌아간다면 내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 한번 복귀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2017년도에 어느 신문사에 기고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삼성 SDI를 추천하고 욕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런 저가에 빠져 있는 종목을 추천하느냐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미스죠. 저의 선택이 맞았던 거였죠. 그만큼 이제 시대적 변화를 저는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상대방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자, 우리가 테슬라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것이 2017년도 3월 15일 스타필드 하남에 처음으로 매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2017년도 3월 17일 테슬라 청담 매장이 개장이 됩니다. 그때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뉴스를 한번 같이 보시면 기사는 2017년도 3월 15일 5시 30분자 기사였고 국내 테슬라 매장 첫 매장 오픈, 차보다 IT에 관심이 있어서 방문했다. 우리가 이때 테슬라를 보면서 자동차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IT 전기차 기업, IT 기업 이렇게 판단을 했죠. 그러면서 이 테슬라가 나오면서 시장은 빠르게 바뀌어 나갔는데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테슬라에 대한 주가 추이입니다. 테슬라가 2017년도 3월 달에 주가가 크게 한번 바뀌게 되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가 진출하는 것이 바로 2017년도 3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글로벌 진출을 하면서 꾸준하게 갇혀져 있던 박수권을 돌파가 나오는 시기가 바로 2017년도 3월 달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바로 이 테슬라와 연관되어 있던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과연 박수권을 돌파할 수 있었을까요? 자, 돌파할 수 있었다고 봐야겠죠. 자, 테슬라는 전기차였는데 IT를 겸한 전기차입니다. 우리가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였습니다. 거기에 전기차라는 것이 내 생활의 체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전기차였죠. 그 전까지는 내연기관차였고 그죠? 그럼 내 생활이 정말로 체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은 바로 주도주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로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기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포스코 퓨처엠이 2017년도 5월 달에 주가가 크게 한번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박수권을 돌파하면서 하단에 보시면 많은 거래량들이 쏠려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이 거래량들은 뭘까요? 맞습니다. 저와 똑같이, 아, 이거는 시대적 변화고, 이거는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내 생활에 체감이 되기 때문에 주도주 패턴을 보일 거야 라고 예상하고 베팅이 이만큼씩 들어오는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과거 2017년도 돌파하기 전까지는 많은 거래량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많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주가는 강한 상승세를 현재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포스코 퓨처엠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런 나머지 에코프로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다른 여타 2차전지 기업들도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예상이 되시죠? 당연히 똑같은 흐름이 나타났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자, 에코프로가 지금 2017년도 5월 달입니다. 똑같이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앞서서 2017년도 5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단에 똑같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가 강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앞서서 테슬라가 돌파가 나타났고 포스코 퓨처엠도 돌파가 나타난 상황입니다. 거래량에 대한 변화도 있었습니다. 자, 에코프로 돌파를 한다고 봐야 될까요? 못한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돌파를 반드시 하겠죠. 그러나 그런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현재까지도 강한 상승세를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17년도 5월 달에 에코프로의 가격이 15,000원입니다. 현재 100만 원에 넘었습니다. 자, 이것이 주도주가 아니면 뭐가 주도주일까요? 바로 주도주 패턴을 아직까지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2차전지입니다. 자, 또 한 가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019년도에 테슬라가 주가가 움직이다가 유럽 시장으로 확장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2020년도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는 사건이 생깁니다. 자, 바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면서 우리가 이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한번 침체에 빠지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2020년도 3월 달부터 테슬라는 다시 한 번 더 달려가게 됩니다.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게 되는데, 자, 이 테슬라가 신고가를 갔습니다. 우리가 전기차의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테슬라가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같은 흐름을 보여왔던 국내 2차 전지 주도주 패턴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똑같이 또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을 동반할 수 있겠죠. 자, 2020년도에 다시 한 번 더 포스코 퓨처엠이 갇혀져 있는 박스권을 보였습니다. 자, 앞에서 돌파를 보이면서 또다시 거래량이 실리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이 꺼져 있는데 77,000 밴드 보세요. 자, 그 뒤에 다시 한 번 더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 바로 주도주인 테슬라가 움직였고 그에 따른 동반할 수 있는 주도주 패턴들을 함께 2차전지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때 저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강한 상승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기에 에코프로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자, 에코프로도 보시면 2020년도 주가가 한번 급락이 나타납니다. 2만 원까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2만 2천 원으로 바뀌어서 넘어가려고 시도를 하는데 과연 이것은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자, 테슬라에 대한 주가를 내가 알고 있었다면 우리나라 2차 전지의 다른 여타의 기업들이 신고가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더 갈 것이다. 에코프로도 전고점이었던 4만 원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에코프로는 그 자리를 돌파하면서 현재까지도 강한 상승세를 동반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2차 전지를 이끌었던 가장 큰 시장에 대한 변화는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기차가 등장을 하면서 2차 전지는 그 전까지는 소형 전지 위주의 시장이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시장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소형 2차 전지는 단가가 5만 원, 4만 원 정도 수준이었다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는 3천만 원, 4천만 원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게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는 요인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2차 전지에 대한 신고가도 우리가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읽어야 될 겁니다. 그럼 그런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국내에 상륙을 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진출을 하면서 2차 전지 시장이 크게 바뀔 수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5월달, 에코프로가 5월달, 일진 머티리얼즈가 7월달, 코스모 화학이 6월달, 똑같은 시기에 종목군들이 한 달 앞서가지고 두 달 앞서가지고 주가가 들썩들썩거리면서 돌파하는 모습들이 동시간에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이 업황 자체가 확장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동조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다양한 충전 인프라가 확대되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마트라든지 또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충전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테슬라 한 대만 지나가더라도 테슬라다 할 정도로 보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아, 저것은 기술적인 혁신이야. 저걸로 인해서 내 생활이 체감이 되고 있어. 그에 따른 실적이 동반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죠. 우리는 주식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그마한 한 가지 사건을 보더라도 이 사건 자체가 다 큰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이것을 바로 트리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트리거로 인해가지고 이런 방아쇠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주가는 대단한 변화를 나타내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자, 주위에 지금도 주도주가 될 수 있는 패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은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이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좀 더 눈을 크게 뜨시고 시장을 바라본다면 이런 주도주 패턴을 좀 더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 2차 전지는 그 이후로 국내에서도 상당한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흔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전기차들이 출시가 되면 상당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참 신기하게 언론에서는 바라보기도 했었는데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2차 전지는 주도주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야,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더욱더 커질 수 있는데 아니야.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 이제는 고점일 거야. 고민이 많으시죠? 근데 이 고민을 지금만 할까요? 아닙니다. 과거에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겠죠. 자, 불안한 배터리라는 제목에 글로벌 탑4가 이딴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런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들이 언제 나왔었냐면 2020년도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를 받아들이는 분들은 과연 매수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망설이게 되죠. 너무 많이 올랐나? 아, 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노출되어 있구나. 쉽게 접근할 수 없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뉴스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 똑같이 2020년도에 나왔던 뉴스인데 테슬라 따라 질주하는 2차 전지주들, 미래 가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적정 밸류에이션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12개월 선행 PR이 25배에서 30배다. 시장은 아직 작고 실적 전망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라는 논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논리는 전기차는 파괴적 혁신이기 때문에 그 정도 밸류를 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요즘 나오는 뉴스 같죠? 아닙니다. 2020년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2차 전지주들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이런 뉴스가 2020년도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뭐야 이것쯤이야 하고 강력한 매수를 하셨겠죠. 하지만 이런 뉴스가 막상 나오는 그 시기에는 상당히 불안해하고 우리가 이런 2차 전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매도를 한다거나 또는 매수를 망설인다거나 또는 관망을 한다거나에 대한 대응을 훨씬 더 많이 하셨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2차 전지는 고점이다. 더 못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지난주에도 포스코 그룹은 별로다. 안 갈 것이다. 에코프로는 다 올랐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2차 전지 너무 고평가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또 그런 종목군들이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현재까지는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도주가 쉽게 하락했던 적은 결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그냥 급락이 나타났었나요? 아닙니다. 건전한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 번 더 재상승을 했고 꾸준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2차 전지가 현재까지 주도주 패턴을 보이면서 상승을 했는데 과연 급락이 나올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 번 더 또다시 한 번 더 재상승을 나타내는 모습들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 주도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시장을 바꿀 수 있는 많은 주도주를 필수적으로 하는 조건들이 시장에는 많습니다. 재료가 많습니다. 그런 재료들을 누구는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고 시장을 통찰력 있게 판단하고 있다면 어느 누구는 쉽게 생각만 하고 흘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도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고 내 생활에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하고 한번 주도주 찾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다음 주부터는 함께 주도주를 찾는 방송을 또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우네 스페셜 이상로 파트너와의 첫 번째 시간. 오늘은 텐베거의 핵심 주도주 발굴 전략을 소개해드렸는데요. 2차 전지 섹터의 유망 주도주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보세요. 이상로 파트너가 소개하는 빨간 주식 공략법과 함께라면 여러분도 텐베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참여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의 눌림목 검색식을 드립니다.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하는 빨간 계좌 빨간 주식 프로젝트.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이상로 파트너와 와우넷 스페셜이 응원합니다.